이번 주에는 평택에 살고 있는 8살 윤지유 친구가 보내준 그림이에요. 우리 지유처럼 제니에게 그림을 보내주면은 제니가 일주일 동안 여기에다가 걸어놓습니다. 카카오톡에 제니 플레이를 검색해주세요. 오늘 뭐하고 놀 건데? 제니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예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까고 또 까고. 우와, 여기 보니까 아기 서프라이즈인데요. 아기 LOL인데 여기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제니는 잘 모르거든요. 우리 빨리 상자를 열어서 같이 가지고 놀아볼까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볼게요. 다 같이 출발! 고고고! 자, 그러면 까기 시작 한번 해볼까요? 차라라라! 이게 베이비 같아요. 베이비인데 어떤 베이비가 들어있으려나? 뒤쪽도 하나! 차라라라! 이렇게 탁 까고 나면은 오, 조금 큰 것 같죠? 자, 우리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 것인가? 핫! 차라란! 뭐지? 궁금하죠?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기 안에는 말이죠, 뭐죠? 가방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으치, 으치! 라디오 가방이 들어있는데요. 가방 안에 인형이 들어있어요. 베이비가 들어있는데 베이비가 좀 큰 것 같죠? 우리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안에 들어있던 베이비는 초로로로로 따란! 우와! 여기 안에 이렇게 큰 베이비가 들어있었어요. 여기 안에 또 미스터리팩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미스터리팩이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스티커랑 설명서! 이것도 랜덤인가요? 제니가 이거를 읽어보니까 이거 메이크업 장난감인가봐요. 오, 재밌겠는데요? 그럼 하나씩 한번 열어볼까요? 차란! 이게 돈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차라란. 어? 여보세요? 핸드폰이 고장이 나가지고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핸드폰이 나왔는데 액정이 깨진 것 같죠? 제니는 이거 불량인 줄 알았는데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딱 열어보니까 이거는 무엇일까요? 오, 볼에 바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좀 발라볼까? 이렇게 좀 표시 좀 나나요? 표시가 나나요? 오, 이것도 또 반짝이에요, 반짝이. 자, 반짝이도 이렇게 또 바르고 여기에도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또 치치치치 화장 못하지만 첫 번째로 나온 거는 예쁜 핸드폰 반짝이였어요. 오, 이거 너무 괜찮은데요? 예쁜데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도 한번 열어볼까요? 두 번째는 이걸로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선글라스가 나왔습니다. 이거 제니가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추추추 이것도 들어야지. 추추추추추추추추 미안해요. 자, 두 번째로 나온 거는 선글라스인데 제니가 써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아기가 이렇게 딱 써도 된답니다. 어때요? 너무 큰데?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리지 말라고 밴드도 같이 들어있었어요. 자, 다음은 이걸로 열어볼게요. 아, 종류가 많이 들어있진 않네요. 그쵸? 어? 이거는 쪽쪽인데? 쪽쪽이가 엄청 큰데? 얘가 들어가, 여기가? 여기 안에는 이렇게 금색 쪽쪽이랑요. 쪽쪽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고리가 들어있었거든요. 예, 일단 이거를 고리를 빼가지고 잠깐만, 이걸 어떻게 빼지? 이렇게 해서 고리를 걸어주고 자, 다음은 여기 보니까 뭐가... 이거 뭐지? 잠깐만요.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짜란! 봤어요?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빠지거든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짜란! 니클로즈예요. 니클로즈! 오! 그럼 얘가 이렇게 여기 할 수 있나? 입술을 지우고 제니가 다시 바르다가 립스틱을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다시 살살 발라야 돼요.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제니가 열심히 발랐거든요? 근데 이게 색깔이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니가 너무 세게 바르다가 이렇게 부러뜨려가지고 조금 너무 아까워요. 아쉬워. 자, 이번에 나온 거는 쪽쪽이 립스틱! 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거 열어볼게요.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이건 뭐죠? 오, 여기 안에 물병이 들어있었거든요. 이 반짝이 보이나요? 오, 너무 예뻐요. 이런 물병 반짝이가 나왔는데요. 여기 뭐 어떻게 돼?
아닌가? 아무것도? 열리지는 않나? 열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설명서 어디 갔지? 네, 이거는 제니가 읽어보니까요 열리지는 않고 이렇게 반짝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얘가 여기를 물 수 있나요? 한번 볼까? 짜란! 물 수 있군요! 우와! 이렇게 해서 제니가 뽑은 LOL 서프라이즈 올랄라 베이비 서프라이즈에서는요 릴 DJ 베이비가 나왔고요, 예쁜 선글라스, 핸드폰 반짝이, 젖꼭질 립스틱, 마지막으로 반짝이 텀블러까지 나왔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제니와 함께 베이비 빅 서프라이즈 메이크업 세트를 열어봤는데요. 이게 화장품이라서 또 친구들이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은 어떻게 왔나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친구들? 제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